오늘 처음 오셨는데 교육을 잘 받고 오셨네요. 함성과 박수가. 두 번째 오셨는데 영 교육이 좀. 네? 함성도 안 지르고 박수도 안 치고. 198의 향연 어떻습니다. 우리 앞에 저기 김장환 선생님 강의안을 하셨는데 제가 강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대에 공포증 있는 분들 있잖아요. 무대에서 막 보면 막 숨쉬기 힘들고 막 이런 분. 그래서 강연은 어떻게 보면 익스트림 스포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림 스포츠 하면 왜 굉장히 막 심장 떨리고 막 무섭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일부러 즐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강연을 무대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익스트림 스포츠 한다 생각하고 떨리는 걸 즐기면 남들은 안 떨리는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198번째 향연 제목은 진정한 자유는 이성을 향한 네모를 감수할 때 완성된다 입니다. 여러분 강연 들어주시면서 네모 안에 들어갈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제목에 보면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상. 이상을 추구한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이상을 해석하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이상이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최적의 상태, 가장 좋은 상태, 그게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 상자가 생각상자잖아요. 그 여러분 각자가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이상이라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가장 잘된 상태, 그게 여러분의 이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상을 향한 네모를 감수할 때 완성된다. 그럼 복습 좀 해볼까요? 여러분 189번째 향의 노트에서 내 인생 최고의 사회주의는 네모인 이렇게 했는데 네모에 뭐가 들어갑니까? 자유. 그렇습니다. 훌륭한 학생입니다. 네. 자유인입니다. 백수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유인 얘기하면서 직업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현재 직업이 없는 분들은 자유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수가 아니고 자유인인데 여러분 언제 자유를 많이 느끼십니까? 근무할 때 자유 느낍니까? 그냥 시험 칠 때 자유 느낍니까? 언제 자유롭다고 느끼세요? 그 퇴근할 때, 아니면 휴일 날, 하루 종일 잘 수 있을 때, 아니면 뭐 휴가 때 막 집에서 퍼질러 죽을 수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많이 느끼시죠? 솔직히 그렇게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자유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일 날 하루 종일 퍼질러서 낮잠 자는 건 이상이 없죠? 아무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사실. 이상을 추구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건 자유롭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자유로운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는 상태는 자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셨죠? 네. 1994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이름이 뭐예요? 앤디라고 나오죠. 앤디. 그 앤디가 20년 동안 땅굴을 파가지고 탈출에 성공하는 장면이 있죠. 이 장면.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멋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후의 스토리가 앤디가 탈출한 이후의 스토리가 만약에 이렇게 흘러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앤디가 감옥에서 탈출을 했어요. 뭐가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후의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간다면 여러분 자유인이라고 느낄 수 있겠느냐는 거죠. 탈옥 후에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면서 허송 세월만 보냈다. 라고 스토리가 흘러갔다면 여러분이 앤디가 자유인이 됐다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탈출하지 말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와서 탈출해서 빈둥빈둥 놀 바에는 차라리 감옥에 있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송 세월을 보내는 것은 자유롭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유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앤디는 어떻게 했어요? 나와서 자기가 꿈꾸던 삶을 살게 됐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인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여러분 누구예요? 여기 잘생기신 분? 써놨잖아요. 임마누엘 칸트라고. 뭘 그렇게 고민을 하세요? 임마누엘 칸트라고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철학 중에 가장 그 자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나라가 독일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칸트가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철학자인데 이 철학자가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자유를 정의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한 상태를 자기에서
계시하는 능력. 좀 어렵게 써놨죠. 그 어떠한 상태를 자기에서 계시하는 능력.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상을 위해 스스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상태가 자유다 이 말입니다. 한 상태, 그건 이상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추락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진 않잖아요. 그죠? 잘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그게 이상이고 그 이상을 다른 사람이 시켜서가 아니라 뭐예요? 스스로 시작할 때 그것이 자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면 자유이고 남이 시켜서 하면 뭐예요? 타율이고. 그 직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교육을 보내줘도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니까 그건 뭐예요? 타율이고 자유를 못 느끼는 겁니다. 남들은 돈 내고 막 들으러 가는 강의를 회사에서 공짜로 보내주면 자유롭다고 못 느낍니다. 왜? 타율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자유인데 그렇다면 왜 이상을 위해서 스스로 시작해야만 자유가 될까? 이것도 복습을 좀 해볼까요? 제가 193회 향기노트에서 삶의 목적과 실존 무엇이 우선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향기노트를 했습니다. 무엇이 우선합니까? 네, 궁시렁대기 엮기. 뭐가 우선합니까? 실존이 우선한다라고 했습니다. 목적과 실존이 있을 때 삶의 목적보다는 실존 자체가 우선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실존이 본질에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질이라는 것은 목적을 위한 기능적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여기 스크린이 있잖아요. 스크린의 본질은 뭡니까? 프로젝터가 쏘는 빛을 반사시키기 위해서 탄생한 거죠. 만약에 이런 기능이 역할이 이미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스크린이라는 존재는 태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화이트보드는 글씨를 쓰는 용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글씨 쓸 일이 없었다면 화이트보드는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 존재라는 것은 존재의 이유를 이미 가지고 세상에 나타난 걸 본질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질이 없으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한 아기의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나는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인간은 본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태어나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 말을 한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그냥 세상에 툭 던져진 존재다. 그것이 바로 뭐다? 실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물들은 모든 사물들은 본질적으로 태어났어요. 목적이 있어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인간은 목적이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냥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가 목적을 만들면서 살아야 돼요. 그 목적을 만들면서 사는 삶, 그게 바로 실존이다 이 말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게 실존인데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네, 써놨잖아요. 아, 이번에 영어라서 힘듭니까? 장폴 샤르트르가 한 말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죠. 장폴 샤르트르가 한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죠. 복습이에요. 인생은 비와 D 사이에 C다. B는 뭡니까? 벌스. D는? 데스. C는? 네, 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면 뭐예요?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하는 거다. 라는 뜻입니다. 이 선택에 대해서 샤르트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 순간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생생한 나의 실존과 마주하라. 왜 철학자들은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걸까요? 쉽게 다시 풀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주체적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이상을 향한 자유로운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으면 그건 뭐예요? 주인이 아닌 거죠. 그 직장에서 어떤 업무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닌 거죠. 주체가 아닌 거죠. 그 객체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선택이라는 것은 주체적 존재로 살기 위해서 주어져야 되는 자유의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똑같은 샤르트르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은 존재다. 그 자유를 추구하던 철학자가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은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문법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래요? 역설적이다 그러죠. 그 자유롭게 살라는 뜻인데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향기로트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아시면 왜 이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상을 향한 무엇을? 고통을 감수할 때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짜 자유로우려면 이상을 향해서 가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든 고통을 감내해야 되니까 뭐예요? 자르트라가 볼 때는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자유로우려면 고통스러워야 되니까. 왜? 본질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실존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롭게 해서는 고통스러워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게 태어났으니까 저주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 고통을 극복해야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주어진 고통을 극복하라는 뜻입니다. 이 저주받은 데 포커스가 있는 거 아니고 극복하라는 데 포커스가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자유는 이상을 향한 고통을 감수할 때 완성된다. 좀 이렇게 느낌이 오세요? 머리로 말고 가슴으로. 다시 쇼생크 탈출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쇼생크 탈출에 보면 브룩스라는 노인이 있어요. 감방 생활을 50년 이상 했어요. 쉽게 말해 평생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가습방이 되게 생겼습니다. 근데 사회에 나가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뭐요? 이상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는 감옥이 이상이고 사회가 지옥인 겁니다. 왜? 가족도 아무도 없어요. 나가서 할 일도 없어요. 감옥에서는 자기 역할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동료들이 다 가족이에요. 우정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려고 하니까 가족도 없고 직업도 없어요. 그래서 나가는 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동료를 붙잡고 이렇게 못으로 인질극을 벌이는 겁니다. 왜? 다시 죄를 지어서 가석방 안 되게 하려고. 일부러 이런 짓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은 사회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사회로 나가보니까 너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외로운 거예요. 얘기할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직업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자살해버립니다. 그리고 화면 가운데 위에 보시면 희미하게 영어로 뭐라고 써 있습니다. 네. 아, 이름이 뭐라고 했죠, 제가? 브룩스 was here 라고 써 있는 겁니다. 나 여기 있었다. 라는 뜻입니다. 자기 흔적을 그렇게 남기고, 못으로 긁어서 남기고, 자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사회가 자유가 아닌 거죠. 감옥이 자유로운 세상이고, 사회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진짜 자유를 누리기란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릴 기회가 왔는데,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 자유를 쟁취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같은 감옥에 있는 앤디의 절친이죠. 레드라는 인물로 나오는데 모건 프리먼이죠. 이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브룩스를 보면서. 자기도 만약에 사회에 나가게 되면 이 사람은 10대 때부터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 평생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청년기 자기 다 보냈습니다. 인생을. 브룩스를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죠. 나도 사회에 나가면 자살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석방 심사하는데 가석방 안 되게 하려고 말을 막 하죠.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앤디가 그 영화에 보면 음악을 틀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교도소에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희망을 위해서 그랬다. 그 말을 딱 듣고 이 앤디의 절친 레드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희망은 위험한 거야. 그냥 적응하고 살아. 라고 얘기합니다. 앤디는 이 영화에서 어떤 형을 받았어요? 무기징역 곱하기 2를 받았습니다. 그 무기징역을 두 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포기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간 거잖아요. 희망 포기하고 적응하면서 살아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앤디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땅굴을 팠는데 땅굴을 몇 년 판지 아세요? 20년을 팠습니다. 20년을 파고 땅굴을 파서 나갔죠. 그리고 자유롭게 새로운 인생을 살죠. 그때 이 사람이 이제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가석방이 된 거죠. 레드도 가석방이 됐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죽어버릴까? 가석방 하지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앤디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그 말이 뭐였냐 하면 선택은 둘 중 하나다. 사느라 바쁘던가 죽느라 바쁘던가. 이게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죠. 삶이라는 건 사느라 바쁘던가 죽느라 바쁘던가 해야 그게 진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 희망 없는 삶은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에 깨달음을 얻고 레드가 가석방이 된 다음에 앤디를 만나러 가죠. 그리고 앤디가 계속 꿈꾸던 그 도시 이름 있죠. 도시라고 해야 되나? 해변가.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우와타네요. 해변으로. 여기에 만나러 가서 뜨겁게 포옹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쯤에서 우리 다시 한번 되뇌어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정한 자유는 이상을 향한 고통을 감수할 때 완성된다. 그러니까요.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자유롭기가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오늘 분납개론을 주제로 김장 선생님이 강의를 하셨죠. 신기하죠, 여러분? 제가 사진 찍은 거 아닙니다. 미리 만든 건데 파워포인트로 만들었습니다. 포토샵도 아니고. 아무튼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아무튼 분납개론 김정아 선생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김정아 선생님은 9월 달에 오셨죠? 작년 6월, 9월, 예, 여기는 9월. 그렇죠. 반년 다 돼 가시는데 아직도 늘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것이 고통스럽다. 나는 강의하는 것이 고통스럽다. 오늘 세 번째인데 여전히 고통스럽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김정아 선생님은 왜 그 고통스러운 일을 계속할까요? 아마 다음 차례 되면 또 하시겠죠. 고통스럽다, 고통스럽다,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하면서 매번 하십니다. 자기 차례가 되면. 왜 하실까요? 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 선생님의 이상은 뭘까요? 대중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강연을 하는 내 모습이 김 선생님의 이상이겠죠. 긴장하지 않고 쫄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내 모습, 그게 김 선생님의 이상이죠. 제가 알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상입니다. 그럼 김장 선생님은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이상을 위해서 뭘 하고 계세요? 고통을 감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김장 선생님은 타유례에서 이걸 하십니까? 자유례에서 이걸 하십니까? 자유례에서 이걸 하십니다. 아무도 강제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돈 내고 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강의하면서. 돈 받는 게 아니고 돈 내면서 강의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김장 선생님은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이상을 향해서 고통을 감수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올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한번 따보려고 합니다. 공부하는데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책이 6권이고 뭐 민법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매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10월달에 시험 한번 딱 치더라고요. 제가 2년 전에 경영지도자 자격증을 땄잖아요. 그것도 2년 만에 땄잖아요. 그것도 매일 공부했습니다. 1월까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따고 나니까 이상이 실현됐잖아요. 그러니까 난 자유인이죠. 그리고 오늘 컨설팅을 하든 상담을 하든 하려고 하니까 이 부동산이나 법에 대해서 좀 알면 좋겠더라고요. 컨설팅을 해도 그렇고 입지 뭐 상권 분석 이런 거 하려면.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왜? 자유인이고 싶어서. 제가 역시 돈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 시간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유인인 겁니다. 만약에요, 누가 저한테 너 공인중개사 따면 내가 100만원 줄게. 책 다 사주고, 인강 다 끊어주고. 그렇게 했다면 제가 이 공부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습니다. 왜?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율에 의해서 하면 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유롭고 싶다면 좀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근데 이 사회가요,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걸 싫어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시키는 건 잘하는데 안 시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요즘 애들이 더 그렇습니다. 시키는 건 정말 잘하는데 스스로 하려고 하는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타율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타율에 길들여져 있는 이 삶이 감옥일 수도 있습니다. 감옥을 벗어나려고 하면 두려운 겁니다. 오히려. 자유에 대해서 좀 힘들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 인생을 바꿔놓은 한 문장이기도 한데 자기 자신을 위한 목표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목표를 채워주기 위해서 죽도록 일만 하는 사람이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저는 이 문장을 읽고 대표이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임원일 때. 그래서 그 회사에 사표 쓰고 나와서 제 회사를 차렸죠. 왜? 내 그 회사에서 죽도록 일만 하다가 나오기가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회사를 차리게 됐던 계기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문장이었습니다. 이 문장을 오늘은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남의 인생을 살아주는 사람과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상을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는 진정한 자유인인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98번째 행위를 어떻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